대한민국 1세대 SNS인 싸이월드 다 알고 계시죠? 이 싸이월드의 재오픈 예정일이 미뤄지면서 이 싸이클럽의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. 당초에 싸이월드 측은 이날부터 로그인 기능이 살아나고 이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진과 동영상, 댓글, 이 배경음악, 도토리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예고했었는데요. 하지만 약속한 시점을 2시간 반 앞두고 돌연 연기했습니다. 이 싸이월드 측이 밝힌 연기 사유는 해킹 공격이었습니다.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 싸이월드 테마 주격인 이 싸이클럽의 가격이 하루 사이에 12% 급락했습니다. 싸이월드 Z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인 스카이 E&M 그리고 인트로메딕 등 5개의 기업의 합작 법인인데요. 회사는 2029년에 이 서비스 운영비를 내지 못해서 아예 접속이 끊긴 이 싸이월드의 운영권을 올 1월 들어서 1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얹어서 이 메타버스 서비스로 탈바꿈할 기획을 구상했는데요. 그러면서 암호화폐 사업을 함께 들고 나온 겁니다. 하지만 이 싸이월드가 재차 오픈일을 연기하자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